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달입니다. 입벌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차관 복급인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놓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인 이종섭이 출국금지 대상인지 몰랐다라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장관 출신을 이 차관 복급으로 임명한 것도 아이러니한데 검사 출신이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인데 출국금지 대상인 걸 몰랐다. 이걸 과연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어떻게든 해외로 빼돌려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대목이죠. 어제 공수처는 이종섭이 출국하기 전에 이종섭을 긴급 소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하지만 이종섭의 경우에는 해외대사 임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소환 시점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이종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출국한 사람을 수시로 불러들이는 것 쉽지 않은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M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종섭이 수사 결과를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전, 바로 직전에 02,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확인한 결과 이 전화번호 대통령실 번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이종섭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 바로 전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5분 정도 통화가 이뤄진 뒤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긴급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봐야겠지요. 이거야말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텐데 눈 감고 아웅하는 이들의 작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오늘 이종섭이 출국을 하면 사실상 이 사건의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 뜨고 핵심 피의자를 도주시키고 있는데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제 바보 흉내까지 내려고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출국금지조차도 모르고 이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다. 무엇을 잘했다고 뻔뻔하게 몰랐다고 발뺌을 하냐. 만약 대한민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 수사 피의자를 대사로 보냈다면 어떻겠냐. 더욱이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겼고 외교부는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언제든 이종섭은 외교관 여권을 들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공수처는 오늘 이종섭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사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정권이 어딨냐? 7,80년대 독재 정권에서도 쉽게 보지 못한 일을 천덕스럽게 버리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 대통령실 후한무치에 기가 막힌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대사로 도피시키면서 공수처에서 무엇을 알아서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할 새냐? 윤석열은 지금 당장 이종섭의 대사 임명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라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범죄자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를 하라고 공수처에 압박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모든 사정 권력을 주고 있는 저들에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해서 총선에서 심판하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진 이 특검법 총선 이후 곧바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고 들어와 수사해야죠.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자 그렇다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 이 수밖에 의원들이 당원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줄줄이 낙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오는 9일과 10일 3인 경선을 통해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후보 3인에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었던 김동하 후보가 탈락을 하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그리고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수박계들이 계속 탈락되는 모습을 지켜본 권지웅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청년선거대책위원장 대선 이후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력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비명이 아니다라는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남자 박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권지웅이 정말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젊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비명 아니다라고 나오다니 이거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비명이든 비명이 아니든 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면 될 테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 관리국 전 본부장이 7.85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황운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잘하라며 걱정해 주신다. 어떤 분은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신다. 어떤 분은 조국 혁신당으로 가서 검찰개혁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민주당에 잔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고 하신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 총선에 시대정신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헌신할 것이다. 민주당과 범민주진보 진영이 다같이 승리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승리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번 주 내 결심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같이 승리하는 길,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승리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다같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 합류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불출마한다고 해놓고 조국신당으로 이동을 한다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유죠. 그러나 지지자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